맨 밑에가 인절미인데 좀 더 쪄야 돼요. 소금 넣었어 이거? 네. 이거 덜 익었는데? 어? 인절미는 올린 지 얼마 안 됐어. 아니 송편. 송편? 송편 방금 올렸어. 너무나 많이 찌는구만 우려. 호랑이 선생님이 숙제 검사를 하듯 아버지의 잔소리는 가게를 들어서면서부터 계속됩니다. 그 인절미를 그 익으면 꺼내야 되는데 너무나 오래 쪄버린 게 자리가 아파 이거 어디야. 본능적으로 위기를 직감한 아들이 실수를 모면해보려고 애쓰지만 회생 불가능이야? 아직 위기에 대처하는 방법이 익숙치 않은 터라 새내기 사장님은 그저 의기소침할 수밖에 없습니다. 인절미 너무 오래 쪘다고. 저 타이머로 제거해야 되는데 제가 잘 몰라서 오래 쪄버렸다. 그럼 못 쓰는 거예요? 못 쓰는 것 같진 않은데 맛이 좀 떨어지겠죠? 실패다. 새내기 사장 삼열 씨도 나름 고군분투 중인 거겠죠. 생각에 우리 생각에 못 대충 혼자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저 언제라도 한다면은 그건 솔직히 원래 제가 해야 되는데 지금 회사를 다니고 있고 와이프가 임신 중이라서. 와이프 이제 회복되면은 저희가 해야죠. 이제 본업으로 복귀하는 삼열 씨. 어떡해요? 나 가야 되네. 빨리 가. 가신다고? 아니. 네. 회사 출근해야 된다고. 빨리 가셔야 살 수 시간에 맞춰 집으로 돌아가는 신데렐라처럼 앞치마를 벗고 직장인으로 변신합니다. 오늘 하루도 수고해. 좋은 하루 돼. 타이어 회사에 다니는 삼열 씨는 외근이 있는 날 하는 일이 영업이니까 네. 당장 뭐가 업무가 있어서 간다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유대관계 이런 거를 좀 형성할 필요도 있고요. 안녕하세요. 잘 지내셨죠? 안녕하세요. 얼굴 뵈러 왔어요? 네. 일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자 떡집에선 볼 수 없었던 프로다운 진지한 면모가 보입니다. 얘는 해야지. KL 동사문 6개만 하면 2%인데 얘는 해야 돼요.